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내 받으세요. 여러분 표정을 보시면 새로운 사람이 시험 들어서 안올것 같아. 아, 부드럽고 따뜻하게 옆에 분 오고 대화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오늘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 주일이면서도 고난 주간이 시작하는 고난 주간 첫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더 인사를 하겠는데 옆에 분을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공감과 존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오는데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존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를 좀 존중해 줄수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존중하는데도 존중이 안 되는 건가 봐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종려주일이 주는 교훈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감짓는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끝나가는 주간이다. 그래서 그랬는지 지난주 주보에 원래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미스로 제 컴퓨터 작년에 종묘 주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고쳤는데 오늘 이 종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독일의 옛그 프로시아 제국 시절에 프레드릭 1세 대왕이 시골길을 행차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호를 하면서 행차하고 있는데 뭐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그왕 앞에 절하고 다 경배하죠. 그런데 전혀 관심 없는 한 노인이 뭐 왕이 지나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그저 무덤덤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이 프레드릭 왕이 그 노인에게 행렬을 멈추고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인장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왕이요. 이랬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도대체
노인장은 어느 나라 왕이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나 자신의 마음을 통치하는 나 자신의 왕국의 왕이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프레드릭 왕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질문했대죠. 나라 살림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 그게 문제지요. 내 마음을 내가 통제를 못하고 통치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프레드릭 1세 왕이 하는 얘기가 노인장이나 나나 똑같은 문제를 갖고 계시군요 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나를 통치할 수 없어요. 과연 내 안에 누가 입성하셔서 내 이 성을 쌓아놓고 있는 이 안에 누가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통치해 줘야 할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입성 자체가 바로 한 시대를 바꿔놓는 거기 때문에 내 개인의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려고 하면 내 마음을 누가 주관해야 되며 누가 통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깊은 의미를 담겨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 땅,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때는 로마가 임명한 헤롯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헤롯 빌립 1세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로마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통치자, 정말 우리를 이 억압에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이 힘든 자리에서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위대한 통치자 다윗과 같은 성군인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미 성경은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서 우리를 평화의 세계로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줬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로 행할 뿐이다 라고는 만왕의 왕, 바로 인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예언해 주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치하실 이 이스라엘한 나라를 다스릴 왕다운 왕, 그런 분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King of Kings, 모든 왕들 중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인류의 영혼을 통치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실 인류의 구원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멸시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참다운 행복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종려주일이죠.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백마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걸어오는 그 길에 자기도 모르게 나귀 앞에 자기 우옷을 벗어서 바닥을 깔아놓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은 뭔지 모르고 예수를 메시아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환영하고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들이 환영을 하면서도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대신 인류의 왕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조금 지난 후에 여론에 휩쓸려 버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물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그렇게 흔들어대고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 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 여기에 담겨지는 교훈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의 입성은 새로운 시대의 열림을 교훈하여 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가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예수님에게 오는 그 위험, 고난, 죽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 가자고 할 때 말렸죠. 예수님 가지 말자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지름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죄악이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영국이 90년 동안 홍콩을 통치하고 있다가 홍콩을 다시 중국에 반환하게 되죠. 중국에 반환하게 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거기에 누가 입성했죠? 바로 중국 군인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중국 군대가 이미 홍콩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옛 영국이 통치하던 구나라는 지나가는 겁니다. 구질서는 지나가고 중국이 통치하는 새로운 국가가 도래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를 정복해 들어오게 될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국전쟁에 여러분 유엔군이 서울을 다시 정복하고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했을 때 국군이 통치하러 들어왔을 때 이 나라는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민주국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공산주의 통치자가 사라지는 것이고 민주주의 통치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를 지배하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통치자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고 하는 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은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복음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저들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바닥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깔아놓고 종려가지나무를 흔들어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이신 예수여 찬송하리라더라고 환영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백마 탄 거 아닙니다. 군인의 모습으로 위험당당하게 가신 거 아닙니다. 그 뱃베개에 큰 나귀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죠.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뱃베개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메인 나귀와 거기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내가 볼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미 나귀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담겨주고 있는 교훈이 뭐냐?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김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가 섬김으로써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 때 예언된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왕이 오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새로운 시대를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힘 있고 권력 있는 자가 잡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요즘에 페이스북과 인터넷 속에 한동안 이슈화됐던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약 1만여 명 모이는 교회의 새로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그 목사님의 이름은 에레미야 스티팩 목사님이십니다. 에레미야 스티팩 목사님은 5일 전부터 자기의 몸을 노숙인으로 바꿨습니다. 노숙인으로 바꾸고 나흘 동안 노숙자 생활합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완전히 노숙인 행세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부임하는 그날 하루 전날 교회 근처에 가서 노숙자의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왔습니다. 이 노숙자의 아이가 와서 교인들에게, 1만여 명이 모이는 교회에 들어가는 교인들에게 배가 고픕니다. 밥 좀 먹게, 돈 좀 주시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다가와서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 쳐다보지도 않고 교회 오지 못하게 저쪽으로 쫓아내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노숙자 행세라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앞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내위원들이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뒷자리에 앉혔습니다. 억지로 그것도 앉았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다 설교를 마치고 나에 오늘부로 부임하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을 텐데 지금 오신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스티백 목사님이 뒤에서 걸어나오고 교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노숙자였던 거죠. 그 목사님이 단에 서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냐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이 말씀을 쭉 읽어주며 마지막에 한 말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헌 것이 곧 내게 헌 것이다. 저는 이 교회 앞에서 많은 교인들을 만나보았고 또 세상에도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나에게 다가왔거나 내가 손을 내밀 때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은 20명가량 된다고 이분이 소개. 그러니까 몇 프로죠? 0.2% 정도 되겠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교인이 많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없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듯하게 예배는 드리지만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가?
남이 잘못한다고 삿대하고 누구는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몇십 년을 예수 믿어도 과연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을까? 예루살렘 성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고 있던 하나님 찬송하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라고 외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예수님의 입성은 딴 데 가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성을 쌓아놓고 있는 이 예루살렘 같은 내 마음에 다시금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해야만 새로운 세계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시작되며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들어온 데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수가성의 여인 보십시오. 사람이 부끄러워서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꿔치고 지금도 자기 남편과 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수가성에 뛰어들어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변화됐어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의 생활 속에 누가 입성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생각. 세상의 명예, 물질,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나요?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입성시켜야 되지 않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면 말입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을 쌓아놓고 예수님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내 어떤 욕망이나 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이상을 예수님이 더 요구하면 예수님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활이에요. 해리 아이언 사이드 박사가 이 목사님인데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구세군 회원들이 집회를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다가 자기 거기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 이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을 발견한 이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설교 좀 해주시죠. 그래서 노방전도하다가 이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사람이 명함을 꺼내서 한 사람에게 주면서 이걸 저 분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그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명함을 정해줬는데 그 명함 뒤에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명함을 건네준 사람은 학자였고 사회주의자였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주일 오후 4시 내일에 아카데미 과학관에서 당신과 공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나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계심을 주장하십시오. 모든 경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써서 줬습니다. 그것을 이 아이언 사이드 박사님이 목사님이 그걸 읽고서는 모든 사람 모이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젊은 신사분이 나에게 공개적 토론을 내일 오후 4시에 주일날 요청했습니다. 내가 3시에 설교 있지만 내가 무엇보다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저분과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저 분에게 부탁 하나 있습니다. 거기 참여할 사람은
분명하게 이런 분을 데려오십시오. 당신이 사회주의자로서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했던 당신의 말을 듣고 타락했고 죄악 속에 살고 있고 정말 사창굴에서 살던 사람이 변화된 사람 두 명만 데리고 증인으로 참여시키십시오. 당신의 그 무신론으로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걸로 변화된 인생을 두 명만 데리고 오십시오. 나는 100명의 사람을 동원시키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던 폐인된 알코올 중독자들이, 사창굴에서 몸팔아먹고 살던 사람들이, 사형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 100명을 내가 모시고 올 테니까 당신의 논리를 듣고 변화된 두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랬을 때 옆에 한 사람이, 여자분이, 제가 하나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여인입니다. 거기에 구세군에 사람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희도 그런 사람 40명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내 옆에 변화된 사람 나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나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 무신론자를 주장하던 사람이 손수레를 치면서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면 지금까지 아무리 잘못 살았던 사람들이라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쇼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세워질 그 나라, 겸손과 섬김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죠. 스가랴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나라가 평안하길 원해요. 남북이 통일되길, 남북이 평화하고 세계가 평화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라고 하기 전에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내 삶에 평화를 주십시오. 섬김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 그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종려주일이요 고난주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온 교우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모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번 종려주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내 안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겸손이 이루어지고 섬김이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 그게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두 번째 가서 우리에게 주는 이 종려주일의 의미는 순종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헌신 앞에 순종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베게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3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시 한번, 누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귀를 풀러올 때 주인이 왜 그 나귀를 끌고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 주라는 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며 만물의 주인이며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쓰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위대한 평화의 왕 되시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내 것을 쓰기 원한다면 그것은 큰 영광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한 주인, 나귀 주인의 것을 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 주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무엇이죠? 이 사람은 이 땅에 내 것은 없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야. 우리 하나님의 것이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한다.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시간 없어요라는 말은 사치한 변명입니다. 내 시간, 내 몸, 내 물질,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말라기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인 되신 그분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11조라고 그랬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주인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되면 우리 주님은 하늘 문도 열어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백세나 뒤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식을 나에게 제물로 드릴 수 있겠냐? 내가 모리아 땅 한 산에 올라가서 그를 나의 번제물로 드리거라. 대부분의 사람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아요. 뭐냐? 이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이야.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를 정말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마음을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순양을 뿌리 나무에 걸려서 도망가지 못하는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네 아들도 내 것으로 내가 드렸구나.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했다.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뭐라고 얘기하죠? 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11조와 청지기의 삶을 똑바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지 않는지 시험해 봐라. 내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다. 너의 주인을, 너 사업의 주인을, 너의 경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내가 믿으면 내가 하늘문을 연다.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아브라함이 드렸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되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는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거다. 네 자손이 세계를 정복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 같게 하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모든 나라를 네 자손이 통치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뭐라고 그랬죠? 나의 말을 준행했다.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줘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나귀 한 마리 풀어드린 이 의미 속에서 과연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됨을 믿으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는 그만큼 아픈 희생이 따라요. 그렇지만 순종 후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약속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힘든 건 내게서 떠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생명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 뒤에는 엄청난 영광이 있어요. 지금의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이거 하면 아유 안타까워,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예비되신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상급, 영광의 은혜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볼 줄 모르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걸 모르면 주님을 섬길 줄을 몰라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도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편안하게 순종한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그 고난, 그 길까지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순종의 길이 고달픈 순종 아닙니까? 너무 힘든 그런 희생의 순종이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엄청난 영광이 있잖아요. 부활과 승천이라는 영광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게 되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더 많은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 속에는 영의 구원도 있지만 육의 구원도 있고 생활의 구원도 있고 물건의 구원도 있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살지 않아요. 옥합을 깨트려드린 막달라 마리아가 억지로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자기가 평생토록 모아서 옥합을 모아놓은 거예요. 향유를 저축을 해놓은 거예요. 1년치 월급이에요. 1년치 월급. 그 다음에 노동자가 한 데나리오니까 300데나리오니면 1년치를 모아서 통째로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 삶을 내가 쓰고 싶네. 마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저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뒤부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자기는 없어요.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하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입성하고 싶어 하세요. 마치 맥아더 장군이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있다. 인천 상륙을 해가지고 이 나라의 전쟁에 앞장을 섰던 공산주의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 나라의 평화의 나라 민주국가를 세워나가듯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아멘해가지고는 정복이 안 돼. 여러분의 마음에 가시와 면류관 같은 내 욕망이 너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가고 싶어도 딱 울타리를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를 하기가 어려워요.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다 예수님을 쫓아내버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 윌리엄 버든 선교사라고 계시는데 이 윌리엄 버든 선교사는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세계 일주를 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저들의 죄악 속에 저렇게 피폐되게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중국으로 선교로 오기 전에 이집트로 먼저 들리게 됩니다. 아랍권으로 먼저 들려서 이집트 카이로에 갔다가 거기서 그가 뇌수막염을 알게 되고 그것이 점점 퍼져서 척수염까지 들어갔는데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만 25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가 성경책 뒤에 세 마디가 쓰여 있는 것이 유명한 거죠. 그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선교의 길을 걸어오면서 성경책 뒤에다가 세 마디를 썼는데 첫째가 남김없이였습니다. 남김없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남김없이 바치겠다. 두 번째 가서는 후퇴 없이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힘들다고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 그래서 후퇴 없이 세 번째는 후회 없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에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짤막한 인생을 살았지만 수많은 신앙의 선교사들을 내보낼 때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을 섬기자. 그가 수첩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윌리엄 버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남긴 그 수첩에 뭐라고 썼냐면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언제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욕심이 들어가려면 노 이건 안 돼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언제나 예스라고 말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내 삶에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의 보좌를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혀 감동이 없네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무엇인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거, 오직 주님의 뜻에만 온전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구족화가 앨리슨 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구족화가라는 것은 이제 이분은 그 팔이 없어서, 양팔이 없어서 발로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화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티븐 호킹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해요. 스티븐 호킹은 루게릭병으로 50년 동안이나 휠체어 안에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남긴 것과 똑같이 이 사람도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 하냐면, 발을 내려다보지 말고 하늘의 별을 보라. 만약에 내가 땅을 바라봤다면 나는 실망하고 좌절했을 것이다.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팔이 없어?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해? 스티븐 호킹이나 이 레리, 저 앨리슨 래퍼나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땅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발을 내려다보지 말고 하늘의 별을 보라. 여러분, 환경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하늘의 별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십자가의 그 아픔이 오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것에 들어가는 것은 땅의 부귀 영화 안식 평화를 찾은 게 아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신 거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본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있는 한은 절대 못해요. 하늘을 바라본 자만이 가능한 거야. 이제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 입성해 주시옵소서. 정말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가 섬기고 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할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생활의 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지역에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